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 될것 같은데 발목이 너무 아파. 안녕하세요, 바벨로 투리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스타팅 법과 주법에 대해서 배우셨죠. 스킬도 중요하지만 반복적인 숙달과 꾸준하고 체계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여건이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적 스트레칭, 그리고 동적 스트레칭, 그리고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플라이어 매트릭스 훈련, 그리고 육상 베이스 기본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체력 훈련이 되지 않았고 오늘 교육과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바퀴만 뛰었습니다. 다만 워밍 없이 평소에는 1000m 정도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운동은 심장에서 먼 곳부터 푸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윗셈을 따라 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더 많은 동작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짧게 다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깊게 다리를 풀어줄 시에 뒤꿈치가 땅에 안 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뒤꿈치가 땅에 닿게끔 연습을 해주시고, 이 동작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뒤꿈치를 땅에 닿게끔 아구비 자세. 그래서 천천히 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종아리 쪽이 스트레치가 되고, 장요근 쪽도 스트레치가 될 거예요. 자, 허리 돌리기입니다. 네, 어깨도 풀어주시고, 어깨 결 방향대로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전면, 측면, 후면, 삼각근을 풀어주는 방법이니까 한 번쯤 해보세요. 가슴 스트레치입니다. 가슴도 세 방향이 있죠. 네, 방향대로 쭉 스트레칭 있어요. 등 스트레칭입니다. 몸통 스트레칭입니다. 후 뱉으면서 스트레칭 하시고, 요 동작이 잠깐 잘렸는데, 옆으로 사이드 밴드한 상태에서 45도 방향으로 꺾어주면 돼요. 사이드 밴드한 상태에서 45도로 쭉. 네, 목 스트레칭입니다. 쭉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네. 어깨에 손을 얹으면 조금 더쭉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천천히 목을 돌려주시고요. 네, 팔찌기입니다. 동적인 스트레칭과 정적인 스트레칭이 지금 섞여서 있는데, 운동 전에 이 운동을 가볍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묘사를 해보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동적으로 반동을 주면서 스트레칭 하고 있는데, 쭉 늘려켜서 스트레칭 하셔도 좋습니다. 이나 이 친구들이 준비 운동하고 나서 많이 지친다고 했었는데, 몸 푸는데 한 40분 정도는 평소에는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확보해주고, 유연성을 잘 확보해줘야 다치지 않고, 기량을 훨씬 더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발차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인들 이제 시작하는 걸 고려해서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좀 축약해서 넣겠습니다. 처음에는 앞으로 차 올리는 거를 빠르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조금 적응이 되면 내릴 때 살짝 긁으면서 내릴 때도 좀 빨리 내린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좌우 발차기죠. 앞차서 좌로 돌려서 또는 우로 돌려서 다시 제자리로 고관절에 이런 모빌리티를 높여줍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리는 발차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은 지금 한 번씩만 보여주고 있는데,
한두 사이클이나 세 사이클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가령 지금 좌우 발차기를 한다고 하면 12번씩 발차고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또한번 돌리고 또한번 돌리고 세번 하고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동작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센스 좋으신 분들은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낮게 차는 것부터 연습하시고 잘 되시면 높게 차는 걸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이 향상이 되든 안 되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호핑. 오늘 리쌤이 발목이 안 좋아서 점프가 낮았는데 최대한 높게 점프를 하시고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리쌤의 모습입니다. 육상은 반복이 아주 많은 종목입니다. 초보자의 경우 다양한 이런 뭐 프로그램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부터 탄탄히 필요한 동작을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꾸준함을 넣는 것이 최선의 기록 단축 방법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동작들을 세 번씩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숏피치, 미드피치, 롱피치에 대해서 배워보시겠습니다. 여기다가 짧게 앞에 보고 짧게 빨리 더 빨리 바닥을 때리는 것처럼 더 빨리 천천히 앞으로 와요. 천천히 더 빨리. 자, 조금 높이면서 롱피치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이동. 출발. 천천히 천천히 너무 빨리 왔어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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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지 말고. 자, 이제 풀어요. 크게 저으면서 앞으로 이동. 중간 정도로 자리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숏피치는 짧게 쳤다면 이번엔 중간 정도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롱피치 할 건데 롱피치는 더 길게 친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자, 미드피치 출발. 앞으로 빨리 가지 말고 제자리에서 하는데 조금씩 앞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경계 지냈으니까 앞으로 쭉 이동. 빠르게 빠르게 제자리 빠르게. 오케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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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오케이, 넘어가고. 오케이. 무릎을 더 들어주는 거예요. 네. 빠르게 한 번에 나 하나쯤이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롱피치 출발. 크게 크게. 뭐야, 어디가 어디가. 천천히 천천히. 롱피치 출발.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제자리 제자리 이제 멈춰 멈춰. 자, 그리고 숏피치, 미드피치, 롱피치를 해봤는데 이렇게 훈련하면 속도가 늘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더 많이, 제자리에서 더 많이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40번도 치고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치고 앞으로 나가는 거를 왜 일부러 시켰냐면, 아까 전에 그 스타트에서부터 대시 이어지는 구간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짧게 치는 것부터 앞으로 밀어주는 거.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플라이어 매트릭스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플라이어 매트릭스 훈련은 동작이 정말 많아요. 뭐 인터넷에 뭐 쳐도 나오고 아니면 뭐 유튜브에다 플라이어 매트릭스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일반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조금 강도가 조금 낮은 걸로 편성해서 다섯 동작만 넣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10회씩 3세트 원리로 가겠습니다. 8주 정도 훈련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점프. 랜덤 가야죠. 귀엽다. 10회씩 3세트.
플라이버 매트릭스 훈련이 물론 인원들이 오늘 훈련을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데 워낙 좀 어려운 운동이에요. 그래서 횟수를 지금 10회씩 3세트를 넣었는데 뭐 8회씩 3세트도 괜찮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운동신념 가지고 파이팅! 파이팅! 아, 이런 스탠칭 있는 건 또 처음 알았고 달리기가 절대 보는 거와는 달리 정말 어려운 운동인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발목이 너무 아파.